엊그제까지 이제 예산 심사를 새해 예산 심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제주도의 경우 첫 7조 원대 편성으로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정작 예산 심사에서는 500억 이상 이게 뭐 역대급의 이제 삭감을 하면서 약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정도로 이제 예산 편성이 허술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특히 우리 양영식 대표께서는 예결위원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제주도정이 이제 내년 예산을 7조 639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는 원래 본 예산 대비 한10.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새 예산안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본 예산 7조 원 시대를 열렸다라는 점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정책 방향이 담은 첫 본예산이란 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도의회 그 예산 심사에서 538억 원이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부 예산 편성이 뭐 허술했다기보다 다만 보다는, 예. 이 예산을 하나하나 이제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이 이제 과다 계상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추진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이제 중복된 사업, 그리고 예산 편성이 이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사업, 그리고 형평성이 결여된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하면서 삭감되고 조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적지 않은 규모인데 우리 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2년도 예산은 약 6조 3,922억 중에 10.8% 증액된 7조 639억입니다. 10.8%가 증액됐지만 그 삭감 그 예산은 500억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은 그게 8% 정도 더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됐냐를 따져본다면 좀더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원희룡 지사 시절에는 의원님마다 지역에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공약도 있을 것이고 이에 맞는 예산을 선반영도 해놨습니다. 이번엔 그런 거 없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아마 의원님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먼저 하겠다라는 쪽이 아니었고,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2022년도에 본 예산에서 164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12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만큼 시급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복성에 대해서 손질할 만큼만 손질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으로 의원별 뭐 지역구 예산에 적지 않게 편성이 됐습니다. 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연간 한 200억 규모의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분명히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가 이제 무력화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좀 논란도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삭감된 예산이 지역구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 끼워넣기 예산이다, 아니면은 뭐 쪽지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전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 말하는 것은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자기 지역을 이렇게 많이 방문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뭐 이를테면 뭐 주민 불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정된 거리 조성 사업, 뭐 주민 편익 시설 사업 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이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우리 도의원 공통점이 뭘까요? 뭐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출직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선거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좀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바로 이제 공약 사항이고 이 공약 사항을 이행을 해야 할 책무가 우리 도의원들에게는 있습니다. 꼭 도지사 공약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 공약도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을
약화시킨다라는 우려 섞인 이제 표명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이 주민참여 예산이 한 224억 네. 9,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민 수요를 이렇게 반영한 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그 운영 제도상의 그 한계로 인해서 그 주민 수요가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이렇게 직접 참여한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큰 의의가 네. 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 수요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전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도의원들이 이제 증액된 사업과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 이 예산이 극히 일부 중복된 교주 파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분명히 다른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네. 뭐 강충영 의원께 먼저 듣고 이제 다 좀 종합적으로 좀 다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역별로 맞춤형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네. 또 실링 예산이 양행정책이 있다 보니 또 그런 네. 말씀도 있을 건데 의원님과 시와 도의 시급성에 대한 틀림이 아닌 다툼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선시 이걸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반영은 행정시에서는 지역 주민이 좀 뒤에 했으면 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고 행정시에서 예, 예. 우선순위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도에서는 다른 내용이 먼저 반영되다 보니 어쩌면 행정시에서는 이 예산을 좀 삭감해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 해주십시오 라는 예산을 의원님한테 온 경우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이처럼 틀림이 아닌 시급성에 대해서 다름을 서로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 도에서도 인정함에 그 지역마다 꼭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의 배수 개선 사업이 필요 없고 읍면에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동인데도 불구하고 좀 읍면하고 인근이다 보니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다 보니 그 농도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동지역이다 보니 이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흔히 말해서 그 숙대나무 숙대나 때문에 예전에 방풍수로 많이 썼는데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토피 문제도 있지만 이 벌레가 그 병충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숙대나무에 있거든요. 이 삭감 내역을 굉장히 4년 동안 요구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예. 이것처럼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구하는데 제주시 쪽에는 밀감나무에 대한 숙대나무 방풍수가 없거든요. 어느 쪽이 맞느냐 지역에 맞는 시급성에 맞는 예산이 필요함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이제 양영식 대표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이제 소통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의원들도 나름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도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맞냐 틀리냐 서로 하면서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집행부 그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대부분 보게 되면은 뭐 이 전년도 해왔던 거에 대해 준한 그런 네, 예산 네, 편성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주 이제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아까 이제 강충영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네.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반영할 확률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증액된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그 단계 조금 이런 걸 서로 조정만 잘하면 삭감 규모는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일단 첫 단계인 이제 소통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소통 문제도 앞으로 의회하고 이제 집행부 간에 이런 그 특히나 그 이 주민들하고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네. 더더욱 같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좀 갈등처럼 비춰지곤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산 삭감 규모 너무 크다 보면 서로 이제 충돌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삭감 규모를 좀 줄여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협치라게 그게 가능할 텐데 네, 좀 보기에도 사실 좋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주민 참여 예산제 좀 한계가 많이 있다. 네. 이거 좀 이런 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규모를 키운다든지
좀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그 운영상에 있어서의 그 어떤 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은 예. 좀 앞으로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좀 진짜 간소화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게 좀 아주 중요하다 좀 예.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이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도를 행정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산 규모도 어떤 지역은 아까 말한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많이 적게 하고 누가 지역 주민이 진짜로 원하는 예산인지는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 과정과 관련해서 하나만 상임위 이번에 그 개수 조정 과정에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되곤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좋겠습니다. 이번 그 예산안 그 심사 과정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그 개수 조정 결과가 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화건강체육위원회에서 이제 예산을 심사를 했고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의 그 심사 그 결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이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상임위와는 좀 다르게 전체적인 예산을 두고 이렇게 심사를 하다 네.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상임위에서 개수 조정된 결과가 다시 조정되는 네. 그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상임위 결과를 미리 사전에 공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좀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는 잘 하시다가 이번엔 안 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저런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밀실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괜히 예. 네. 이번만이 아니고 그 전에 그 예결위에서가 그 상임위 결과를 존중하는 관례를 어느 정도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미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번복되다 보니 행정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오해가 굉장히 쌓였습니다. 의원님도 신뢰도 떨어지고 상임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삭감됐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권이 있다 보니 많이 뒤바뀐 결과가 있어서 네. 이번에 그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최종 그 예결위에서 결정한 다음에 오해가 소지를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이루어진 결정이었던가요? 글쎄 뭐 합의라기보다 어쩌면은 좀 이런 게 좀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 발표를 함으로써 공개를 함으로써 나중에 또 조정되면서 또한 이제 새로운 어떤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며칠 있다 공개하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